안녕하세요. 강남 논현동에 있는 일어람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 TV. 이제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이제 필요연을 하고 상견례를 하면서 어른끼리 이제 인사를 하면서 뭐 우리 자손 자기 자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장남전도 보고 부모를 보고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집안도 보면서 그러듯이 합궁이라고도 하고 합의굿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자 측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여자 측이 신부 측에 이제 할머니가 신랑 측 할머니하고 상견례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자손이 이제 우리 당신네 자손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지만 부족한 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 손을 잡고 우리 애기도 어쨌든 다 근본이 어질고 착하고 하지만 이 살 때문에 궁합이 안 맞아서 이렇게 트러블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조상에서 합의를 주면 얘네들은 무난하게 살 수 있으니 우리가 합의를 줍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잘 풀어요. 조상을 싹 풀어내고 보면 신에서 조상에서 이렇게 태워줘야 되거든요. 잘 맞는다고 느끼는데도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결혼운이 들어오면 결혼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 뭐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 막 흉을 봐 본인 스스로 뭐 누가하고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아우 나 저런 사람 트럭으로 와도 안 와 이렇게 하는데 결혼이 딱 들어오면은 콩깍지가 씌어요. 그냥 그 사람 꽂히는 나한테 좋아한다 이렇게 꽂히면 그냥 월부를 안 가려. 주변에 아무리 말려도 안 돼. 그래서 결혼을 딱 하잖아요. 3년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혼 운에 들어오든 바람 운에 들어오든 이거는 궁합은 중요해요. 굉장히.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굴곡이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 궁합이 참 평생을 가는 거거든요. 그 부부 간의 궁합도 중요하지만 자식하고의 그 궁합이 참 중요해요. 왜냐면 부부 간에 편안하게 살다가 자식을 낳으면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고 모든 게 다 끊어지고 아버지가 안 풀리고 뭐 사고수도 들어오고 어? 뭐 금전관계 뭐 사업 실패 이런 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보면 자식을 뭐 이름을 팔아줘야 된다. 뭐 어머니를 뭐 보살님이든지 뭐 어디로 이름을 팔아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누르고 딱 태어나는 자손이 있는가 하면 부모한테 눌려갖고 자손이 발복이 안 돼. 예를 들면 그냥 한 가지 얘기할게요. 토끼띠가 부부가 산단 말이에요. 토끼띠가 또 셋이 타면 이 페루나가 돼요. 자손이. 부모를 해하는 자손이 돼. 예를 들면. 그래서 참 중요해요. 옛날에는 뭐 생기는 대로 낳지만 지금은 다 이게 계획을 세워서 낳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궁합을 보고 자손을 미리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상한테 이렇게 빌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맞는 건 안 맞아요. 왜냐면 인간과 인간이잖아요. 환경도 틀리고 너무 틀린 상에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했지만 딱 이제 보따리를 딱 펼치고 보면 너무 틀린 거야. 결혼하기 전 그런 습관, 생활, 생각 모든 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잔자는 데서 트러블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이고 가 이렇게 빠이빠이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조상에서 이렇게 살펴주고 나한테 직성을 줘요. 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노력을 해야지. 아 저런 부분이 나한테 있지만 저걸 내가 대화로서 풀고 가자. 이렇게 되거든요.